嗨嗨，大家好，我是 Karen。今天呢要去参加同事的婚礼，这个是这次收到的请帖，我觉得这样设计还蛮好看的。然后给大家看一下我今天的穿搭，大家都知道韩国的婚礼最重要就是不要穿白色嘛，所以我今天就是穿一个粉色的花洋装。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 met, you were the way. 어오늘웬일이에요오늘결혼식있다고해서 오늘님의결혼식이에요지난번에여자친구를사귀고싶다고했는데오늘바로결혼식이에요네좀진도가빨라가지고 진도빨라요이렇게됐습니다알겠습니다축하드립니다빨리들어가십시오그럼신랑은누구예요 신부신부는지금구하고있어요신부는구하고있어요왜이렇게늦게왔어요10분이라고했잖아요12시까지만나겠어요 거짓말하지마요신랑안내해주시는거예요축의금좀주시면네축의금좀지금주시면돼요아니요 경씨대리님한테줄거예요네오예쁘네요여기 You'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오늘결혼하는소감한마디부탁드립니다너무떨리고요떨려요어제잠도제대로못잤어요아직들어가지않아도됐나요결혼식인데12시반이라 20분정도신랑도맞춰서도착하는거예요아그럼요신랑입장하면12시반에알겠습니다보통결혼식은한얼마전부터들어가야됐나요네보통5분10분전에네대만에서는만약에뭐12시시작한다고하면무조건12시반시작해요12시반아니면1시왜냐면사람들은항상늦게오고약간이거저거해야되고출입금주고사인을하고친구랑사진찍고이렇게요오늘눈에띄기싫어서셀카봉안가져왔어요아일부러안가져온거예요일부러요아까먹은줄알았는데아니요아니요입으로요생각을많이했는데영상이잘안나올수도있잖아요어쩔수없어요 네안녕하세요열심히찍어있어요오늘의신랑 축하드립니다요새우리가이게식권이1명까지밖에입장안해서따로빼는거거든아감사합니다따로갖고있어야돼아오예감사합니다어차피이거찍으려면있어야될거아니에요아네아저희안에부패니까저이직했어요이직했어네아그냥친구네면서네맞아요아사실이요스티커붙여드릴게요아여기안는거예요아니아니아니요저희가인원체크왜贴了一个贴纸어떠한경우라도항시사랑하고존중하며어른을공경하고한남편과아내로서의도리를다할것을맹세하십니까네네맹세하셨습니다 That's why I rely on certainty Some things never change 목사를주례로세웠다는것은그냥목사에게서만들을수있는그런주례사를원했다는것이기에
저는 오늘 신부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잘생긴 과장님. 거의.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요? 네. 진짜 줘요? 진짜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뷔페도 먹고 싶었는데. 네? 다 먹고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꽂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장님은 옛날에 줄에 없고 그 결혼식에서 마술쇼라고 했어요. 마술쇼.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딱한 결혼식 말고 모두가 함께 즐기시는 파티를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결혼식대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너무 딱딱한다고. 아니요, 농담이고요. 예. 现在因为在等拍照，这边新郎新娘在拍照，所以我们在旁边聊天。 자, 네, 라이트 켜주실래요? 지금 밥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갑시다. 这个感觉就是准备给没有要去吃饭的人，但是我前面的这位科长他就送给我了这个，我就带着这个去吃饭。 现在准备来吃饭了。 때문에 자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오, 여기 요새 바비큐, 여기 요새 쩐거.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음식 많은 편인가요? 중국 음식. 저 패스. 할부채 상추. 저 닭 한 장 하나. Thank you. 네. 밥 먹어야 돼. 밥 좋아하나요? 네. 알라이 탄수화물. 오케이. 피자는 패스. 고기다. 나도 하나. Thank you. 여기는 내가 봤던 그런 예시장 중에 좀 음식 좀 많이 나온 편인 것 같은데? 한국 결혼식 처음이라서? 아니요. 한 네 번째인가요? 근데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뷔페 보면 여기 제일 좋아요. 저는 보통 호텔에서 결국 코스 요리 약간 테이블마다 앉아서 음식 하나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 수익금 더 많이 줘요. 와, 이거 甜点 하여 요거트跟 自己做的饼. 这边有很多面包。 우리 회사 제일 멋있는 과장님. 액션.
那今天影片就到这里了，如果喜欢这支影片的话呢，请按赞分享给你所有的朋友，并且留言告诉我说你还想要看什么样的影片内容，也别忘了订阅我的频道并开启小铃铛。如果想要知道更多关于我的韩国生活，也欢迎追踪我的 Instagram 跟 Facebook 粉丝专页。拜拜，我们下次影片见咯。